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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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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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급한 공제에도 불구하고 50억 클럽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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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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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추운 날씨에 또 갑자기 연락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기자 취재분들, 취재하시는 기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50억 클럽 대장동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과 대장동 사업에서 대통령의 멘토인 박영수 전 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50억의 뇌물을 받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입니다.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정부 여당의 반대와 방해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범죄 의혹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준 것이 꼴이 됐습니다. 결국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 지정 등을 거쳐 1년 3개월 만에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두 개의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다는 상징입니다. 대통령실은 법이 통과된 직후 정부로 이송되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를 발표했습니다. 국회 법통과 불과 10분 만에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서 거부권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특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설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에 대한 숙고의 시간,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서 숙고한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대통령실은 그리고 정부 여당은 국회에서 법 통과 직후 10분 만에 거부권 행사를 발표했습니다. 매우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쌍특검법은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법치국가에서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권한 행세를 회피하는 것이 상식에 그리고 법리에 맞는 행동입니다. 정부 여당이 필사적으로 막던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범죄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윤석열 정부라 하더라도 문명사회에서 기본적인 소양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를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도덕성이 붕괴될 것입니다. 이러한 초유의 국민 저항과 정권 위기 상황을 막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십시오. 이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리에 따라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특검법을 이행하고 관련 특검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여야가 협조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되고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십시오. 고맙습니다.